안녕하세요. SHOE 슈 버맨 앤드류 정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뵙게 됐네요. 항상 뵐 때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새로운 신발을 가져왔죠. 늘 제가 올 때쯤 되면 새로운 신발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로운 신발을 가지고 올 땐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판매 목적 외에도 예쁜 신발, 멋있는 신발을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걸로 우리 그 잔테 페이스업이나 메탈 레이스 또는 슈즈 버클로 장식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목적 외에도 또 우리 K-POP 한류를 소개하고 있는 그 우리 K-POP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신발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발 중에 하나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버스터즈라는 걸그룹을 아시나요? 버스터즈라는 걸그룹이 2018년도에 데뷔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류 스타들이 신인 한류 스타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이나 이런 신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버스터즈라는 또는 그네들의 이름을 인지시키기에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2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많이 좀 약해져진 코로나 오미크론이 으로 인해서 이제는 감기처럼 생각해서 뭐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또 치료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는 2022년도 이제는 조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버스터즈가 새로운 앨범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앨범을 준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활동을 할 때 의상 컨셉에 맞춰가지고 신발을 한번 이렇게 우리 저한테 슈즈를 신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함께 협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버스터즈 멤버분들이 다섯 분들인데 2022년도에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런 신발을 준비해서 협업 즉 잔테 슈즈 예쁜 잔테 슈즈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저희 잔테 슈즈를 버스터즈가 신으신 이런 이 신발을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 신발이 잔테 슈즈냐고요? 그렇진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발에 가벼워 보이는 이 커튼이죠.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메탈 페이스업 크롬을 얹어볼까 합니다. 블랙 니켈 흑진주 색깔을 얹으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롬으로 하면 좀 밝은 빛이 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봄이라는 컨셉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한 것 같아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블랙을 가미하면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흰색에 블랙 니켈을 하면, 흑진주를 하면 전면부가 좀 튀어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봄이라는 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롬, 우리 실버톤의 크롬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크롬으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페이스업 크롬 메탈 크롬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요거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페이스업 크롬입니다. 자. 우선 끈은 항상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혹시 끈 모양이 보이시나요? 끈이 어떻게 묶여 있는지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결하게 잘 묶여져 있지요. 이런 패턴으로 제가 묶어 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런 패턴일 때는 끈을 다 풀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묶여 있지 않은 신발 끈은 예를 들자면 얘 이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왔다든지 또는 일자로 묶는 형태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이 잔테 페이스업 크롬 메탈 그 페이스업으로 묶는 타입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신발이 간결히 묶여 있을 때 신발끈을 다 풀지 않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묶여있는 끈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끈을 빼서 느슨하게만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보이세요? 늘 얘기해 드립니다. 윗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세요. 이 고리, 이 부분. 이게 위로 향해야 됩니다. 즉, 맨 위에 있는 다섯 피스 중에 꼭 하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걸리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위로 가고, 자, 네 개, 똑같은 네 개 중에 하나는 맨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이바를 항상 제치고, 끈을 접어서 안에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아이바로, 보셨어요? 당기고 다시 느슨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으로 당기면 자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끈을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하나만 묶어도 하나만 해도 벌써 느낌이 달라지죠. 이게 지금 코튼 즉 면으로 돼 있는 원단에다가 한 거라서 느낌이 어떻게 보면 메탈이 더 삽니다. 보시죠. 두 번째 동일합니다. 아이바 여기서 아이바 제켜주시고 제쳐주시고 그대로 끈을 접어서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당겨주시고 밑에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이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당겨주는데 요때 밑에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여기 고리에 걸립니다. 그러고서 양옆으로 당겨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건 저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묶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희 잔태 페이스업 크롬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신발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탑입니다. 탑.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자, 왼쪽 신발이었고요. 오른쪽 신발도 금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부츠게 좀 달라졌나요? 일반 레귤러 신발, 보통 신발들이 좀 달라져 보이나요? 제가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였습니다. 도메인 네임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SHOE 슈즈 할 때 슈에 PRMAN 슈퍼맨입니다. 슈퍼맨co.kr로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저희의 작품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신발 판매를 넘어서 신발 하나도 작품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크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상품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런 신발 혹시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한번 신어보고 싶으세요? 왠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아이러니하게 저희 잔택 페이스업은 메탈입니다. 하지만 전체 5개 피스가 하나의 세트로 75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 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절대 느끼지 못하세요. 과연 발 어느 발에 우리 잔태 페이스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슈퍼맨이었고요. 다른 신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 굉장히 비싸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신을 수 있는 아주 저가의 신발이죠. 거기에 이렇게 메탈 장식을 함으로써 좀 더 고급져 보이게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시고 다음 어떤 신발을 또 장식을 할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슈퍼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